불어와 그 느낌은 다를 게 없더라 내가 생각하는 모나리자 뭐 한참 전에 만났으니까 처음 너를 만났었던 그날 움직이기 시작하던 톱니바퀴들 이별의 그때가 올 것만 같은 예감 오늘 상당히 뭐 비싼 제품입니다. 이게 지금 부품값만 3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네요. 최애 외장 보건집 목동에 있는 세라믹 프로 워터스킨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제 주치의입니다. 어디 가세요? 흡연하러요. 아, 흡연하러요? 좀 이따 봬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름은 김태현이고요. 네. 네. 아, 여자친구 있나요? 여자친구는 일주일 전에 헤어졌습니다. 그냥 그냥 누가 봐도 도봉구 주민님 차 같네요. 그게 무슨 의미야? 도봉구 주민의 차라니 이게 무슨 의미인데요? 왜 어떻게? 안 좋아요. 아, 안 좋다고? 네. 근데 제도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어? 제도장이 없어요. 문콕도 없네요. 오, 그쵸? 네. 아, 그 갖고 온 것 중에 상태는 괜찮네요. 앞 범퍼하고 뒷 범퍼는 교체한 것 같고요. 네. 네,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플라스틱 앞뒤 범퍼는 플라스틱이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주민입니다. 아마 제 옷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있으실 텐데, 제가 좀 이렇게 외곽에 살다가 이렇게 또 서울 나온다고 해서 좀 신경 좀 썼습니다. 벤츠 C클래스 요거 W204 C63 세단, 이거 후기형 세단을 찾으러 왔는데, 아, 역시나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제 카본까지도 다 광을 다 낸 다음에 여기다가 세라믹 프로 약을 올렸다고 해요. 뭐 항상 그렇지만 차를 거의 벤츠 매장에 온 거예요. 지금 벤츠 매장에 신차 출고하러 와가지고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아니, 그냥 거울이에요, 거울. 이런데 원래가 먼지 같은 게 많이 끼는데 최대한 먼지 제거 가능한 부위들은 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셨어요.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금액. 전에 GLK 같은 경우는 한 90만 원 정도를 했었고, 비용은 아마 이거 C클 같은 경우는 폴리싱하고 세라믹 3겹 했을 때 저희가 한80 정도 받을 것 같아요. 80 정도 받을 것 같은데,
더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저희 사장님이 뭐 이렇게 금액적으로 많이 막 받으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80 정도에 맞춰드릴 수 있고, 뭐 유리 발수나 유막재고나 이런 건 저희가 무조건 서비스로 들어가요. 서비스로 다 해드릴 거고, 또 부가적으로 뭐 이렇게 크롬 같은 거 부식돼 있는 거는 저희가 다 이거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데, 안 되는 차가 간혹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것까지 다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80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80만 원에 이 정도 컨디션을 찾을 수 있다는 거는 대박이에요. 근데 이 세라믹 프로를 올리면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렇게 새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새 차에 막 취미도 없고 새 차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진짜 그냥 물을 올리는 순간 이 발수 능력이 엄청나거든요. 새 차를 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세라믹 프로를 제가 왜 항상 차를 사면은 항상 왜 세라믹 프로를 올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려운 건 없었어요. 어려운 네, 이번에는 어려운 건 없었고 그냥 짜증났어요. 아, 왜? 조그만 기계로 이렇게 폴리싱 내가지고 세라믹 코팅 다 올라가 있는 거고요. 엄청 깔끔하죠? 오, 이것도 네. 다 해드렸어요. 이거 고무 이거 몰딩들도요? 네, 이게 오. 지금 너무 여기도 다 코팅 다 해드렸어요. 아, 이게 코팅이 지금 다 돼 있는 거예요? 네, 코팅 다 돼 있는 거고요. 그 앞으로 오시는 고객님들도 다 해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모터스킨 대표 차민우입니다. 저희 모터스킨, 새로 오픈했습니다. 서비스 잘 해드리고 있거든요. 아, 다시 할게요. 네, 처음부터. 좀 생각 좀 하고. 오픈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좀 버벅거리는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족도 높은 시공을 약속 드릴 테니까 앞으로 많이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주민입니다. 가든모터스 왔습니다. 차를 사온 지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이 녀석을 오늘 이제 엔진을 드러냅니다. 엔진 위쪽을 이제 다 드러내가지고 이제 엔진 쪽을 이제 수리를 하려고 그래요. 저기 또 때마침 캡틴박이 왔네요. 네, 캡틴박 안녕하세요. 와우. 드디어 하네 이거? 네, 두 달 만에 하네요.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영상을 다른 거 막 찍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우선은 이번에 이제 하면서 엔진 오일, 디퍼 오일, 그다음에 미션 오일, 이제 기본적인 오일도 교체를 해야 돼요. 엔진을 한번 까대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일팬. 그러니까 어쨌든 엔진을 드러내네요. 결과적으로 영상 또 올리면 또 기부천사라고 또 하겠네요. 또. 마운트인데 찢어졌네요. 근데 얘는
아, 이게 주저앉았구나. 아, 이게 지금 이제 신품이고요. 높이가 한 손가락 정도 들어가는데 얘는 보게 되면은 손가락은 커녕 예, 아예 들어가질 않죠. 주저앉았습니다, 마운트가. 그래서 맨발을 내린 김에 이렇게 이제 엔진 밈이, 예, 엔진 밈이 이제 좌우로 있는 건데 요거를 둘 다 교체를 합니다. 오전 9시 이제 거의 오픈 시간에 맞춰서 왔는데요. 지금 이제 오후 4시입니다. 하체 오일팬하고 이제 멤버 내리면서 이제 마운트 작업까지 동시 진행했는데 이제 한 4시 정도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네,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 위에 쪽은 이제 뭐 로컴 커버랑 태피 쪽은 오늘은 이제 당연히 힘들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샵이 이제 문을 닫으니까 좀 힘들 것 같고 내일 오전에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루 만에 역시 끝나기 힘드네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다시 와서 이제 엔진 로코암 쪽하고 하여튼 상단 쪽을 내일 오전에 와서 다시 해야겠습니다. 엔진 오일 완전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완전 밑바닥을 뜯어내가지고 엔진 오일이 진짜 완전 없는 상태인데 과연 몇 통이 들어갈지 궁금하네요. 엔진 오일을 완전 비운 상태에서 지금 넣은 게 11리터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와, 11리터면. 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네. 가을이 왔네요. 하늘이 파랗습니다. 이제 어저께는 이제 엔진 오일 팬하고 이제 뉴유 작업하고 미미 작업을 했고 오늘은 이제 상단 로컴 커버랑 네. 걔네들 이제 엔진 상단 쪽을 작업을 합니다. 어제는 이제 엔진 하부 작업을 했다면은 오늘은 이제 커버, 네, 엔진 커버 위쪽 작업을 할 겁니다. 작업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 만에 못 끝내고 지금 이제 어제 기준으로 바로 다음 날 네, 다시 왔습니다. 네, 이틀 연속 출근 오랜만에 하네요, 진짜. 아. We could be in love, lighting up the dark. But there's nothing I can do. 네, 지금 이게 이제 로컴 커버 이제 상단 커버인데요. 얘네가 전기형들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이제 후기형서부터는 이렇게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긴 한데 얘네가 크랙이 잘 가요. 근데 이렇게 보이는 데는 크랙이 없고 이렇게 안쪽에 예,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사선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크랙이 가거든요. 끝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크랙이 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얘는
뭐야, 뭐 본드로 발랐, 아 얘도 실리콘으로 발랐네요. 지금 투명 실리콘을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다 샙니다. 지금 양쪽이 다 크랙이 간 상태예요.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뭐 이거를 땜질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실리콘 같은 거로 뭐 땜질해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막 이것저것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 오일이 막 한 130도 넘게까지 막 올라가고 이제 고압에다가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실리콘 틈으로 또 오일이 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오일이 이제 매니폴드 엔진 아래에 있는 이제 매니폴드 쪽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뭐 흰연기도 심하게 많이 나고, 특히 냄새가 오일 탄 냄새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차 안으로도 엄청 유입되는데 이제 차 주위로 막 흰연기가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크락션 울려줘요. 막 차에 불났다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C63을 사오면은 이거 로컴 커버를 한번 꼭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구조적으로 보면은 정비성이 참, 예, 그렇죠. 엔진룸 안에 엔진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그냥 진짜. 진짜 그냥 이 틈으로 뭐 손 하나가 들어갈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쇼바 마운트 위치거든요. 예, 이렇게. 엔진이 상당히 앞으로 좀 나와 있죠. 근데 이거 263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얘네 212도? 뭐 212나 뭐 204나 뭐 개차반이네 뭐. 그냥 엔진이 크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우와. 얘는 아마 이쪽이, 예, 네. 여기가 깨져가지고 얘는 많이 새더라고요. 예, 완전 얘는 깨져있네. 나올려나 모르겠네. 영상에 이게 많이 달았고. 아, 이게 나올까? 여기 보여? 지금 이렇게 잠시만요. 네. 보여? 여기가 지금 마모가 좀 있네요. 이렇게 간 거 보여? 네, 네, 네. 조금 덜한 녀석은 이 녀석이 좀 덜, 바로 옆에 있는 녀석. 네. 얘는 얘 같은 경우는 완전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선이 딱 가 있네요. 네,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게 살짝. 아, 보이겠네. 네, 보여요. 살짝 움푹 들어간 게. 얘가 제일 심하네요. 예. 예, 얘가 제일 심해요. 얘가. 지금 보게 되면. 그러고 있는 거면. 캠의 양정이 너무 높은 것도 한 이유고. 보통, 네. 그 정도 양정이면 옛날, 그 NA 엔진들이 많이 튜닝하는 하이캠 있잖아요. 네. 그 정도 양정 높이지. 뭐 이게 이제 유압이, 네. 충분히 초기 시동에 적셔주기에는 각도가 너무 누워있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누워있어. 구조적인 거 같아. 그냥 이게 다 그러잖아요. 이 엔진 들어간 것들은. 얘도 보면은 이렇게 하단에 비해서 아래쪽에 비해서 상단들이 태피 컨디션들이 좋지가 않아요. 예. 얘가 좀 마모가 좀 있네요. 예. 얘가 지금 마모가 조금 있는 상태네요.
나이를 먹어가도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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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라이트 부품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에어플로우 센서라고 뭐 많이들 아실 텐데 여기 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에어플로우 센서가 있는데 따로 안 나오고 이렇게 하나로 네, 어셈블리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비싸요. 이게 한 60만 원 정도 하거든요 하나에. 근데 얘네가 또 두 개가 들어가요. 네. 이게 제가 이거 안에 거만 센서만 혹시 따로 나올까 해서 엄청 뒤져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해외에서도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에어플로우 센서가 뭐 이제 엔진 체크가 떠가지고 뭐 농후가 뜨거나 뭐 하면은 이제 에어플로우 센서를 제일 먼저 의심을 하는데 아 예 오늘 상당히 뭐 비싼 제품입니다 이게 진짜. 세단 신차 만들기 프로젝트? 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뭐 했는데요. 로컴 커버 두 개, 에어메스 하나, 오일팬, 누유 작업, 그리고 뭐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디퍼 오일, 아 엔진 미미. 아 많이 나왔죠? 네. 와이프가 제 인스타그램 보고 네, 카톡이 왔습니다. 엔진 부품을 왜 바꾸냐고. 차를 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차를 고치고 차를 놓고. 아, 네. 지금 견적서가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토탈 금액은 698만 5천원. 예. 네, 예. 네. 700만원에서 딱 15,000원이 빠진 금액이네요. 로컴 커버 양쪽 두 개 들어갔는데 하나에 74만원씩 하고 그 다음에 캠 어저스트 플레이트 예, 90만원 유압 태핏 32개 80만원 개당 25,000원씩 캠축 정렬 어저스트 그러니까 공임이죠 공임 이제 로컴 커버 이제 탈거하고 이제 뭐 캠축 떼어내고 태핏 갈고 한 공임이 80만원 에어플로우 센서 하나에 50만원 서버 프레임, 그러니까 예, 서버 프레임 밑에 탈부착을 했고요. 엔진 아래 하부에 누유가 있어가지고 걔를 누유를 잡으려면은 서버 프레임을 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 내렸습니다. 그거 내리고 뭐 오일 작업하고 뭐 실링 작업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130만 원. 예, 그리고 내린 김에 마운트, 엔진 마운트 개당 19만 원 두 개 해서 38만 원. 그리고 미션 마운트 3만원 그리고 이제 서버 프레임 내렸으니까 이제 얼레이먼트까지 조정한 금액이 토탈 698만 5천원 네, 더 이상 영상을 못 찍겠습니다. 힘이 없어서
어쨌든 차를 실육상 세단은 다 만들었는데 제가 저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리뷰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700만 원짜리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